구미의 한 파크골프 클럽이 5월 21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다문화 주민들과 함께하는 파크골프 대회를 열었습니다. 3년 전 외국인 노동자 치료비 마련을 위해 시작한 행사가 다문화 주민들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할 수 있어요! 치는 자세는 어딘가 어색하지만 골프를 대하는 마음가짐 만큼은 프로골퍼인 다문화 주민. 그리고 응원하는 파크골프 동호인. 구미 거북이 파크골프클럽은 3년 전부터 구미에서 생활하는 이주 노동자와 학생 등 다문화 주민과 함께 파크골프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대회가 기획된 것은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을 돕는 비영리 단체 활동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노동자의 병원비 마련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파크골프라는 걸 알게 되었고 2천만 원이 드는 태국 노동자 신장 암 수술비여서 이제 구미불교 사암연합회 스님들에게 이 스포츠를 통해서 모금을 하면 어떨까요 해서 규칙이 어렵지 않아 배우기 쉬운 파크골프 탁 트인 자연에서 하는 만큼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의 문도 트여가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를 통해서 좀 더 서로를 알아가고 또 이름도 알게 돼서 또 이렇게 뭐 손으로 이렇게 이제 손뼉도 칠 수 있는 정도로 어떤 친밀감을 이렇게 가지게 됐고 여기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여기 대회마다 친구들이랑 사귀게 돼서 더 같이 만나서 한국 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북이 파크골프 클럽은 그동안 홀인원을 할 때마다 모은 200만 원을 이주 노동자의 백내장 수술비로 기부하고 대회 참가비는 구미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역에 뿌리내린 파크골프가 다문화 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더욱 깊이 자리 잡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태영입니다.